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윤성호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호장교로 이제 복무를 하시고 전역하신 예비역 간호장교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전문사관으로 임관해서 3년 단기 복무를 마친 예비역 간호장교입니다. 간호장교 오늘 좀 생소한 건데 저는 네. 이제 간호사관학교만 알고 간호장교 다른 과정을 잘 몰랐어요. 간호장교가 또 어떤 건가요? 간호장교는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장교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간호장교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 간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인데요. 그럼 이제 간호라는 게 궁금해지실 겁니다. 간호는 돌봄 행위를 통해 건강 유지, 회복, 증진, 질병 예방 등을 도와주는 직접적인 활동을 간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이기 때문에 태움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간호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지금도 태움문화가 남아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집단의 뭔가 하나의 분위기인데 그걸 태움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태움문화가 있는 건가요? 저는 정말로 태움문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고. 군대랑 똑같네요. 군대 부조리가 있는 네. 곳은 있고 없는 있고 곳은 없는 곳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간호장교 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4년제 간호학사 학위가 필요하고요. 2022학년도부터 모두 4년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신 경우에 학점은행제나 편입 등을 통해서 학사 학위로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비추천하고요. 그 이유는 장기 복무 및 진급을 희망할 경우 국군 간호사관학교 출신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3년제 간호학과 출신들도 전문사관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이가 또한살 빠르게 오는 거네요? 네, 정년이 맞습니다. 오게 되면은? 네. 그래서 간호장교 내부에서도 3년제 출신, 4년제 출신 그런 기싸움이 있었다고 들었고, 민간병원에서는 아직도 그 3년제, 4년제 기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간호장교 되려면은 네. 간호장교 때문에 4년제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원래 3년제만 맞습니다. 해도 국가고시 봤으니까 네, 간호사는 간호장교 임무 지원. 생활에는 문제 없잖아요. 네, 과거에 지금 중령, 대령 되는 나이 분들은 3년제 출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4년제만 뽑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장교 대부분 3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침 근무, 오후 근무, 야간 근무로 생각하시면 되고, 간호사들은 데이, 이브닝, 나이트라고 부릅니다. 3교대가 8시간에서 9시간 간격으로 촘촘하게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초급 간호장교들은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3교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장점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단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바이오리듬이 계속해서 깨지고 삶의 규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루틴을 만들기가 어렵고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도 네. 퇴근해야 되는데 훈련 있다고 퇴근 못하는 경우도 많나요? 많습니다. 나이트 근무를 아침까지, 야간부터 아침까지 하고 나서 훈련에 참석해야 되는 경우가 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임관에서 부대 갔을 때는 좀 남아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간호장교들이 뭐 데이, 나이트, 이브닝 네. 따지고 보면 야간 근무잖아요. 야간 당직 수당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사회로 치면은 네, 일반 맞습니다. 병원은 야근 비용을 더 주죠. 네, 더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면서 하니까 월급은 비슷하겠지만 네. 그래도 야근 근무선 친구들 더 쳐주죠. 네, 야간 수당을 더 쳐서 연봉에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군병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뭐 의료인에 대한 일조 수당이 없어요? 네, 그런 게 없어서 대부분 민간병원에서 일하고 입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역을 하게 됩니다. 민간병원의 경력을 수당으로 쳐주, 아니, 호봉으로 쳐주나요? 쳐주긴 하는데 대학병원급에서 2년 근무했을 때 1년 정도를 1호봉? 산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1호봉 해봤자 중위급이면 8만원, 9만원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 수당이 몇 시간이에요? 초당근무 수당은 거의 못합니다. 왜요? 저도 그래서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요. 상급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근로법에 보호받는 민간인이 아니다. 초과 근로자가 근무는 하잖아요. 아니다. 초과 근무는 합니다. 아까 초과 근무 수당 우리 일반 군인들이 하는 거 네. 그게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아, 4교대로 돌아가니까? 네,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 3교대 근무 정해지는 근무 시간으로 움직이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나이트 근무를 많이 했을 때가 한 달에 나이트 근무를 10개 했었는데요. 그때 근무표를 보면 이브닝 10개, 나이트 10개.
10개, 나머지는 오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아침까지 일하고 아침에서 자고 눈 뜨면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은 네. 초과 근무 수당 없는 본금만 받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주말에 당직 개념의 일찍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만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해서 받게 되고 그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더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네. 퇴근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네. 내가 퇴근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네. 근데 그때는 또 낮이라 초과 근무 신청이 안 되는구나. 일과 시간이라서. 네, 맞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군인들 기준으로만 해놔가지고 네. 그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체계가. 네. 남들은 원래 7시간이니까 초과 근무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전 신청을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대위 근무가 아닌 이상 사실상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초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다음 근무자가 나와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까지 도와주는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받자고 사후 신청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건 그냥 꽁으로 날리는 거예요 맨날? 2시간씩은? 네 그런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네요? 네 그런 게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와. 그냥 기분 좋게 아 내가 국가를 위해 3년 일하러 왔다 봉사하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마음 편하게 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전문 의료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직으로 간호장교로 온 거잖아요.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안 오고 잘 모르고 나서 아 나는 군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왔다가 화들짝 놀라고 가는 거군요. 화들짝 놀라고. 네, 간호장교 성비는 여자 대 남자로 했을 때 8대 2 정도 됩니다. 여성이 8? 네 여성이 8. 남성이 2. 남자 간호장교시잖아요. 네. 그럼 뭔가 우리 사단에 간호장교가 온데 네. 그 대부분도 여성 간호장교를 더 원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확실히 여자 간호장교를 대할 때와 남자 간호장교를 대할 때 병사들의 태도가 다르긴 합니다. 간호장교도 장기되기 어려워요? 네. 간호장교의 병가 편제 자체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전역하게 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중위에서 대위 진급이 밀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고 친 게 아니라 TO가 없어가지고 간사교 출신인데 밀려서 대위 진급을 한 분도 계셨습니다. 단기 자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년만 하고 나와서 쉬운 편인데 간호사관학교 출신들은 6년을 복무하고 오기 때문에 민간에 섞여 들어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대학병원 같은 데는 사실 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 부사관인가요? 응급 의료 부사관?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조무사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간호조무사 역할인데 K군대에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많이 위임해서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호장교가 없다. 간호사나 의사가 부재해서 주사 처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방은 의사가 하겠죠. 전화로라도. 투약은? 네. 조무사가 하면 안 돼요, 원래? 원래는 감시감독 하에서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반 병원에서도 조무사분들이 조무사 없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의사가 있으니까? 네, 의사가 있기도 하고 그게 이게 암묵적으로 돌아가는 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매달 당직 개념으로 간호장교들은 일찍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국가지정 공휴일 날 낮 근무를 하는 겁니다. 낮 근무를 하면서 비상대기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비상대기는 무엇이냐면 5분 대기도와 동일한데요. 5분 내에 응급후송 갈 수 있도록 군병원 근처에서 대기하는 것입니다. 비상대기 하다가 응급후송 출발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만약에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초과 근무를 켜지 못했다면 아 이건 내가 기분 좋게 운전병들과 드라이브했다. 환자를 위해 내가 하루를 봉사했다. 이런 느낌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날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 그 시간에 누가 다칠지? 이거 아예 그냥 불가능한 일이네요? 사전 신청을 내가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응급 출동인데. 그래서 소급을 시키려고 나중에 뭐 인사 과장과 친하거나 부대장이 이런 거를 잘 승인해 준다고 하면은 사후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 또 원래 소급을 해 줘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구나. 네. 말로는 해 준다. 말로는 신청해라라고 하는데 네. 승인을 잘 안 해 준다거나. 네. 너 이거 할 줄 알지? 근데 왜 너가 안 했어? 이런 느낌으로 보류 받거나 아니면 만류 당했습니다. 사전 신청이 매우 중요하다. 사전 신청 어떻게 해요? 네. 누가 다칠 줄 알고 그 시간에. 맞습니다. 안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3교대 근무를 할 때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만약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환자 처치를 하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만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게 되고 이후에는 아 이거 한두 시간 받자고 여기 근무지에 남아서 초과 근무를 켜고 있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퇴근하자 해서 아, 또 소급을 해야 되는데 네. 또 그 과정이 있군요. 네. 또 이걸 증명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포기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없는 간호장교 PO인데 이것을 더 줄이고 군무원으로 전환하여서 순수한 민간인 출신 군무원이 왔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공무원들은 의무복무가 없으니까. 네, 의무복무 없으니까 아 이거 나랑 안 맞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면직하고 나가버립니다. 아 지금 공무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네. 테스트도 안 보고 경력이 있고 간단한 면접을 보고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네, 면접을 보고. 그죠. 네. 근데 공무원분들이 딱 K군대 와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거지. 네, 여기는 야간 수당도 없고 네. 초과 근무 수당도 받기 어렵고 급여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일도 편하게 하지도 않고 오지에 있고 해서 또 숙소도 제공 안 되고 네 화들짝 놀래더래 우리 군무원들이 네. 거기서 어떤 군무원분은 자기가 이제 의료처치를 하는데 네. 화생방 그 방독면이랑 보호의를 착용하라고 해가지고 네. 또 군용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입고 하는 자기는 바로 다음날 면직을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훈련도 참여하니까 네 면직을 하면 공석이 생기고 네 그걸 또 누군가가 또 메꿔야 되고 네. 의무복무 있는 또 친구도 채워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직으로 온 간호장교들은 후배들 간호장교 온다 그러면은 절대 오지 마라 네 그냥 의무병으로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본인도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네. 지금 만약에 미필이에요 네. 그 의무병 가실 거예요 간호장교 가실 거예요 저는